땡긴다? 사투리 쓰네요. 땡기고 있었어요. 예, 아, 죄송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 설명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구원을 비는 기도가 지금 현재 기도문하고 원문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지금 바치는 묵주기도의 어떤 구원을 비는 기도, 왜 구원을 비는 기도냐면 구원송, 그러니까 파티마 기도라고도 말해요. 파티마 성모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시작이 예수님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영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하고 지금 현행 저희들이 지금 바치는 기도문, 바로 이 기도문이 교회에서 인정하고 이렇게 바치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 전에 원문 자체를 가지고 번역을 한 게 있었어요. 원문 자체를 번역한 것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하는 것이 원문이에요. 연옥이 없네요. 예, 연옥이란 말이 없어요. 차이가 그리고 좀 있는데요. 천국이란 말과 지옥이란 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원문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가장 자비를 필요하는 영혼들, 어떻게 보면 연옥 영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국과 지옥 그리고 사심판으로서 어떤 연옥까지 보았을 때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살면서 받게 되는, 그리고 또 이 연옥이라는 것은 잠벌이 있었을 상태에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잠벌이를 다 저희들이 없앴을 때 저희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살면서 그러한 은총을 좀 받음으로써 안전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을 비는 기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들도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늘나라에 함께 가자는 그 기도거든요. 원문은 그게 들어가 있지만 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원을 비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2011년도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어요. 새 번역이 새롭게 번역된 구원을 비는 기도 때문에 옛날부터 쭉 하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이 새 번역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직 그렇게 결정이 안 됐다. 원래 하던 대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2011년도에 추계 주교회의에서 이걸 정해줘요. 계속 지금 이게 새 번역이 맞냐, 뭐 맞냐, 옛날부터 하던 게 맞냐, 그러기 때문에 그때 주교님들께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옛날에 계속 우리가 해오던 대로 하자. 이 구원을 비는 기도문을 우리들이 계속 바치는 걸로 정해주십니다. 그때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문,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면 쭉 했던 그 기도문을 주교님들이 그 축의 그 회의를 통해서 이 기도문 이렇습니다라고 딱 정해준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좀 원문의 어떤 의미들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지금 우리가 바치는 현행 기도는 주교님들이 정해준 대로 그 기도를 바치시면 됩니다. 좀 지금 신부님 설명 중에서 설명 들으면서 또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 신부님 강의 중에 이제 성모성도 이게 번역하고 원문하고 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번역이 다르다기보다는 이 기도한 호흡이 좀 약간 우리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성모성 마치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보통 마치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간 호흡을 좀 정확히 끊자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뭔 차이인지 아세요? 천사의 말씀과 엘리사벳의 말을 이렇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예, 저희들 성모송을 시작 전반부 찬미 부분에 있을 때 이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같이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말이 구분된다는 건 뭐냐, 천사는 하느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느님 말을 전한 것인데 그 말이 뭐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라, 주님인 하느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글이다, 그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천사의 말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마리아께 성모님께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뭐예요? 은총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 가득한 거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입니다. 하늘나라는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머무는 상태잖아요. 그걸 말해주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자꾸 이제 물론 저희들이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 성모송의 전반부는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인사말이 합쳐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도문이구나. 엘리사벳 때 말도 그래요.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여기 예수님 말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중에 첨가가 됩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 엘리사벳이 무슨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아 그러네요. 성모님을 보자마자 성령으로 가득 차 그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추가하는데 우리말에는 이 이름이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원래 원문 뭐 라틴식 표현이라든지 영어식 표현이라든지 알파벳권에서의 어떤 성모성을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맨 뒤에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성모성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준 유일한 구원을 준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모성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성모성은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죠. 네, 근데 그 주제는 뭐냐? 왜 성모님 역할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 당신의 아드님 주님에 대한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뭐 일부 개신교에서는 뭐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든지 또 성모신심에 대한 것들을 공격하고 뭐 그러시는데 성모님의 역할은 당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느님이시고 바로 주님께서 구원 주시는 것이지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신 구원이지 성모님께서는 그 길을 완전하게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정말 함께 협력해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송에 이렇게 합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저희를 구원해달라는 저희를 위해서 저희의 어떤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기도를 함께 빌어달라고 부탁을 전구해 주시거든요. 분명하게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전구자로서의 역할이 좀 더 부각되는 기도를 가장 확실한 전구자 아마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 방송 보면 이제 그 개신교 친구들이 야 니네는 성모님 있는 교회 종교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질문 듣거든요. 맞아요. 그런 질문에 어느 정도 답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모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해 준다면 저는 어머니께서 계시기 때문에 더 교회가 더 은총이 풍부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협조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난 혼인잔치에서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완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정말 가난 혼인잔치는 미리 천상의 혼인잔치 곧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가 완전히 결합되는 그 잔치로 표현되는 혼인을 성모님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요청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시기 때문에 당신의 때가 차지 않았지만 그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하신 것처럼 어머니께서는 그 때를 땡기나 사투리 쓰네요. 때를 예, 아 죄송합니다. 거의 완벽하게 제 소름을 무사하고 있었는데 예.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기도를 부탁할 때 물론 저희들 직접 드릴 수 있죠.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모송 자체가 그래요. 성모송을 열 번씩 반복한다. 저희들이 성모송을 바칠 때 그 찬미 부분에 천사의 말과 엘리사벳의 맛을 하게 되면 천사랑 엘리사벳은 바로 성모님 앞에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건넨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희들이 천사의 기도인 그리고 또 엘리사벳의 인사 부분을 같이 하게 되면 내가 그 순간 천사가 되고 내가 그 순간 엘리사벳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누워 계시면 이 기도할 때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성모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서 당신의 아드님을 바로 이 기도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협조자시면서 전구자로서 우리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계속 성모님을 반복하는 그 부름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게 성모님께 부탁드리고 또 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 하는 북주기도 마찬가지고요. 성모송이 조금은 새롭고 네. 네,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채널 구독.